자, 다음에 1 1번째고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 고해서 통합 사무자동화에 속해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자료를 구축한 것을 보관하고 얘네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앞에서 봤던 사무자동화에서 이게 쭉 연결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내용,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사무자동화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경영권자에게 정확한 의사전,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서포팅 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자료 분석을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분석하는 바로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자료를 데이터를 모아 놓은 한곳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공간 저장 위치 뭐 이런 것들 집합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가끔 출제됩니다. 얘는 데이터의 독립성 무결성 일관성 보안성 공유성 이렇게 됩니다. 독립성은 데이터의 물리적 논리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대요. 얘는 단독으로 따로 움직이는 거야. 무결성. 얘는 문제가 없는 애예요. 무결성이라는 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애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류가 없는 이렇게 하면 무결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일관성이라는 거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죠. 중복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여기저기서 막그 뭐였어요? 다른 장소마다 각 장소마다 아, 데이터베이스가 있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돼요? 다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치가 잘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를 통합했어요. 하나로 묶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중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기도 해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해가지고 자료의 일치를 기하는 거죠. 좀 뭐,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을 내가 뭐, 태어난 곳에서 했는데 이사를 갈때 걔를 파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양쪽에 다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양쪽에 있고, 만약에 내가 뭐, 개명을 했어요. 그러면 따로 가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때요? 개명하면 한 번에 쫙 바뀌죠. 그냥, 어, 컴퓨터로 한번 그냥 업데이트 딱 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이게 바로 일관성이다. 보안성은 뭔지 아시겠죠? 공유도 뭔지 아실 겁니다. 설명 안 드려도. 자,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 현재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세상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데이터의 생성량, 주기 형식 등의 기존 데이터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그래서 종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얘네를 쉽게 수집하고 얘네를 관리하는 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이 빅데이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무서운 건데 구글이요. 또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뭐 구글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일 주고 받죠. 걔네 내용을 보진 않지만 어, 어떤 패턴들을 키워드 같은 건다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그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보면 그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이 소셜을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올라오는 키워드 이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트위터에 어떤 단어가 많이 올라오느냐. 그래서 뭐 30대에는 어떤 게 올라오고 20대는 어떤 게 올라오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기업에 제공하게 되면 이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어, 딱 빅데이터, 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윈 날린 거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데이터가 있고, 걔네를 의미를 부하는, 부여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우린 바, 배운 데이터 마이닝, 예? 네? 데이터 마이닝을 해가지고, 야, 어떤 기업에서, 야,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이 제일 많이 나가더라. 그러면 그 제품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뽑아내겠죠. 재고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걸 바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큰 데이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하죠 검색 기록 다 저장됩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되도록 로그인하고 검색하지 마세요 <laughs> 또다 또 그런 건 아니지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내가 몇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걔네를 검색하면은 아 그래 30대에 사는 화성시에 사는 뭐 30대 남자는 어떤 걸 많이 검색하더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어떤 쪽으로 편향이 돼 있다더라 이런 걸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어요. 자, 다음에 DBMS가 나옵니다. 자, DBMS라고 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예요. DBMS라고 하는 거는 종속성과 중복성을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종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어떤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학번이, 학번이 1번인 학생은 신면철이야 그러면은 학번이라는 것이 신면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종속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종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얘네를 분리해내야 됩니다. 뭐 그것까지 나오진 않아요. 나중에 정보처리에 가면 얘네를 분리하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자 중복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아시죠? 어, 중복된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겁니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어, 검색해가지고 줄여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 정도에서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커말 1급 실기 가면 액세스라고 하는 레슨입니다. 아, 코말 1급 실기, 아, 사무자동화 실기에서도 액세스를 쓰는데 그 분석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코말 1급에 가면 바로 중복 데이터를 검색해서 제거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어, 사무자동화에서는 그냥 단순 작업만 하고 굉장히 쉬운 시험이에요. 사실은. 코말에 비하면 그냥 뭐, 껌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목넷에 로그인 하시죠. 로그인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DBMS인 저희는 음, MySQL이라는 애를 쓰는데 MySQL이 얘네를 분석해서 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무결성을 확인을 해서 로그인을 처리해주게 됩니다 바로 응용 프로그램이 뭐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접근 방법, 관리 유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DBMS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액세스라는 애가 있고요. 뭐 MSSQL, MySQL, 오라클, 네이버에서도 뭐 만들었어요. 국산 DBMS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이름을 다 나열하기는 좀 어렵지만, <laughs>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얘네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야, 뭐 줘? 그러면 얘가 검색해서 주는 거고. 야, 뭐 저장해? 그러면 저장해서 얘가 해주는 거고. 응용프로그램은 바로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게임 아이템을 막 해가지고, 뭐, 뭐, 몹을, 몹이라고 요즘에 이야기하나요? 제가 게임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몬스터를 때려가지고 잡았어. 그러면은 포인트도 오려보고그 다음에 아이템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이 바로 응용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어, 걔네 이제 뭐 포인트나 아니면은 아이템을 저장해 놓는 거죠. 컴퓨터를 꺼도 남아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BMS가 되는 겁니다. 자, DBMS의 필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선은 정의 기능과 조작 기능, 그다음에 제어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3 단계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도 또 뒤에 가서 나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안 됐었는데 요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이 많이 문제가 많이 늘어서 양도 교재가 많이 분량이 늘어났죠. SQL까지 막 문제가 나오니까. 우선은 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하면 표를 하나 만들 거 아닙니까? 학번, 야 이름 넣고 여기다가 학과도 하나 넣자.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 이게 바로 정의 기능이고요. 조작 기능은 여기다가 야 그럼 학생들을 넣어야 될거 아니냐? 1 번에 김 씨고 누구고 이렇게 하는 거. 혹은 야 검색하자. 야일 번이 누구냐 해가지고 검색하는 거 이런 걸 조작 기능이라고 하고 제어 기능은 뭐냐면 여기에 이 이게 되게 중요한 개인 정보예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선생님만 볼수 있다든지, 교수만 볼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제어 기능을 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조제 꼭 기억하세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Definition, Manipulation, Control. 어,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다. 뭐, 제가 설명한 걸로, 어, 뭐, 문구로 다 대응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적 정의. 좀 아까 봤던 표를 만드는 구조.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에 변환 가능하도록 두 구조의 사상.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또 데이터베이스 설계 쪽에 가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뭐 개념 모델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얘를 논리 모델로 만드는 걸 우리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뭐 모르셔도 될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만. 조작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검색, 삽입, 삭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애예요. 제어 기능은 여기에 나오는 보안 유지나 무결성 유지, 병행 제어.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 게임을 할때 여러 사람이 같이 하죠. 이게 바로 병행 제어예요. 아시겠죠? 뭐 가장 간단하게 이제 병행 제어를 볼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TM기에서 돈을 꺼낼 때. 저는 캐시카드를 가지고 있고 집에 저희 딸이 통장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동시에 돈을 꺼내는 상황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캐시기에서 먼저 눌러서 비밀번호를 먼저 눌렀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죠. 근데 그 0.1초 차이로 저희 딸이 채원이가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래요. 찾아지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병행제어입니다. 어? 동시에 어떤 일을 할수 없도록 막아주는 거. 이걸 락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나중에 뭐, 나오면 설명하고 아니면, 어, 말아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자, DBMS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데이터 중복 및 종속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공유 가능한 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중복 줄이는 거, 종속성 없애는 거, 무결성 및 일관성 유지할 수 있는 거, 보안 보장이 용이하다. 근데 예비와 회복이 어려워요. 백업 해놓고 리커버리, 리커버 하는 게 어려워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하고 시스템이 복잡하고 전산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dbms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몇 천만 원씩 해요. 서버 구축할 때 필요하니까. 뭐싼건몇 백만 원짜리도 있죠. 규모마다 달라요. 데이터 규모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에는 객체, 그 다음에 속성, 관계, 도메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객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학교에서 뭐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하면 그 학생이 객체가 돼요. 아셨죠? 그러면 학생한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속성이 있어요?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고, 학과가 있죠?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걸 우리 속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으면,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으면, 걔한테는 뭐 학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있을 수 있고요. 주소도 있을 수 있어요. 얘네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학과가 있으면 어떤 대학에는 존재할 수 있는 학과가 정해져 있죠. 뭐 어떤 대학교는 과가 두 개야. 전산과랑 뭐 뭐가 있을까? 영문과가 있다. 이렇게 있을 때이 학교에는 이과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뭐 국문과 이런 게 들어갈 수 없죠. 이게 바로 도메인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하는 거. 혹은 여기에 뭐 성적이 또 하나 있다. 자, 성적은 보통 이 학교에서 1 아, 처리를 할때 0점부터 100점까지 처리를 한다. 근데 여기 120점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도메인, 영역. 도메인이 뭐예요? 네, 네이버에다 사전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영역이라고 나오죠, 영역. 어, 우리 대한민국의 도메인은 어디예요? 한반도.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텍스트로 한번 또 읽어 볼게요 제가 설명한 것과 또 추가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려고 하는 현실 세계 대상체 학생 학교 과목 교수 아니면은 뭐 게임이다 그러면은 게임 캐릭터 뭐 이렇게 되겠죠 유 무형의 정보로서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이 된대요 좀 아까 봤던 것처럼 파일 구조상 레코드를 대응하는 것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속성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갠 거예요. 학번, 이름 이렇게. 뭐 이름도 사실은 쪼갤 수 있어요. 성과 이름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개체의 성질을 나타낸다. 파일 구조상 데이터의 항목 또는 데이터의 필드라고 이야기를 한다. 필드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필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모델 좀 있으면 이제 배우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의 모델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얘네를 필드라고 해요. 속성이라고 안 하고 이론상으로는 모델이 구분이 되는데 개념 모델에서는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를 관계형 모델에서는 얘를 필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해요. 모델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어가 자 관계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개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연관성을 결정짓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학생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성적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교수 테이블이 있다. 다 연관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의 1번 학번에 국어, 국어 수학 성적이 쭉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학생의 담당 교수는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거를 우리 관계라고 해요. 관계. 관계를 맺다. 사람 관계와 똑같습니다. 도메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성이 추가할 수는 값들의 집합을 이야기해요. 영역 범위. 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선 하나의 에트리비트가 추할 수 있는 애트리비트가 속성입니다.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니까. 자 우선은 맨 처음에 요구 조건을 분석해요. 야 여기에 어떤 어떤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데 야, 어떤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고요. 자 개념적 설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그 개체들을 다 모아요. 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어, 성적 관리 DB를 만들 거다. 그러면 성적 관리에 필요한 거는 학생이 우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교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어, 교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과목도 있어야 될거 같고, 응?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를 이렇게, 이렇게 개념적 모델로 만들어줘요. 야, 또 학생에는 야, 학번이 있을 수 있고, 아, 또 이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담당 교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교수면 어 교수랑 교수랑 또 관계가 맺어질 거다. 교수에는 어 교수 교수 번호가 있을 수 있고 또 교수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담당 과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담당 과목하고 또 여기하고 또야 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또 어, 과목명이 있을 수 있고 야이 과목에는 어, 이렇게 타원으로 그립니다. 과목에는 또모뭐 뭐뭐, 모모가 있을 수 있고 모모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개념적인 모델을 만들어 놔요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ERT라고 이야기합니다. 엔티티, 바로 개체,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 그 다음에 다이아그램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얘네 네모 박스를 우리 뭐라고 하나, 얘를 뭐라고 해요? 네,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원을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를 우리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요거 간혹 나옵니다. 뒤에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ERD. 음. 그래서 이 개념적 모델을 하고요. 얘를 이제 표 형태로 바꿔주거든요. 이게 바로 매핑 룰이에요. 앞에서 잠깐 봤던. 야, 그럼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테이블이고,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고, 바로 논리적 설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이 있었고, 야 그다음에 이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담당 교수가 있다. 이렇게 표를 만들자. 그다음에 또 연결을 해가지고 또 교수에는 또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E-RD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인 테이블 형태, 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 바로 논리적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 설계에서는 이 바꿔주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매핑 룰이라고 하고요. 매핑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고 이 안에서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음, 좀 무결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결성 없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논리적 설계예요.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정규화가 나오는데 정규화 단계가 바로 논리 설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얘네를 어떻게 해요? 이제 저장해야 되잖아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물리적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대시요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 얘네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보면 몇 시간짜리 강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무자동화에서는 얘네를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 교재에 나오는 정도만 보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 조건을 분석하고요. 명세서를 작성해요. 개념 설계에서는 목표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구성을 하고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을 병행 수행하고 er 다이아그램을 작성을 한대요. 좀 아까 말씀드렸죠. erd. 그래서 어, 네모는 객체, 타워는 속성, 선은 연결, 다이아몬드는 관계 이겁니다. 자, 논리적 설계는 이제 목표 dbms의 종속적인 논리적 스키마를 만들어주고 논리적 데이터보이스 모델인 테이블로 만들어줘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요. 스키마 평가 및 정제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조금 이따 한 번에 같이 볼게요. 다음에 물리적 설계는 목표 dbms의 종속적인 물리적 구조로 설계해요. 저장 레코드 양식, 레코드 집중 분석 설계, 접근 경로, 트랜잭션 세부 설계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 구현은 실제로 얘네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구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정규화가 나오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정규화라는 게 뭐예요? 노멀라이즈.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념적 모델에서 개념적 모델에서 논리적 모델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적 모델 내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바로 정규화를 하게 돼요. 이 개념 모델에서 만들어진 애를 논리화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핑 룰이라는 애가 나온다 그랬죠? 어, 매핑 룰 이렇게만 쓸게요. 맵 룰로만 매핑 룰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생기냐면 종속성이나 아니면은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데이터를 넣거나 뺄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 바로 정규화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을 쪼개요. 표를 쪼갭니다. 그래서 함수적 종속성 등의 종속성 이론을 이용을 해서 잘못된 설계 의 관계 데이터 스키마를 더 작은 속성의 세트로 쪼개서 바람직한 스키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스키마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표 구조를 스키마라고 래요 좋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해내고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규화의 목적은 데이터 구조의 안성, 안정성을 최대화하고 중복 데이터의 최소화, 수정, 삭제, 삽입 이상, 수정, 삭제 시 이상, 이게 하나 빠져네 삽입, 삭제, 수정 이세 가지예요. 이상 현상을 최소하고 화 테이블 불일치 위험을 감소화한대요. 자, 이상 현상이 또 나옵니다. 이상 현상에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렇게 나오고 삽입 이상은 뭐냐면 데이터를 삽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삭제는 지울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갱신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요. 종류하고, 정규화 과정을 표로 만들어 보면, 비정규 릴레이션이 있고요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원작, 원작 값인 형태로.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값의 범위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RD에서 그냥 실수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표를 만들 때, 보통은 학번과 이름을 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학번,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일, 신면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건 원자가 아니잖아요 원자라는 건 유일하게 쪼갤 수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애를 아톰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쪼개냅니다. 이렇게 쪼개내는 것을 바로 1차 정규형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2차 정규형은 부분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좀 애매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단순하게,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면 2차 정규형이 되고요. 이행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면 3차 정규형이 되고, 결정자임에서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을 하면은 PCNF가 되고요. 다치 종속 제거하면 4차, 조인 종속을 제거하면 5차 정규형이 돼요. 그래서 정규형에는 촉몇차 몇 정규형이에요? 6단계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bcnf, 그 다음에 4차, 5차. 원래는 bcnf가 없었는데 여기에 3차 전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다른 말로 강한 3차 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 뭐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워낙 시험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단계 이거 도메인 원자값 1차, 부분함수적 종속 2차, 이행함수적 종속 3차, 결정자에서후복키가 아닌 거 BCNF, 다치 종속 4차, 조인 종속 5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화는요, 이게 중간에 여기로 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릴레이션이 있으면 1차부터 차근차근차근 해가지고 5차까지 완성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차근차근. 즉, 다른 말로 이 얘기하면 5차 정규형은, 5차 노멀 폼은 1차, 2차, 3차, B, 살을 모두 만족해요. 왜? 얘네를 다 거쳐서 이쪽으로 온 거니까. 단계별로.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이 나옵니다.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DBMS의 기능은 자료 관계를 설정하고 보안을 담당하고 회복, 그 다음에 질의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 필수 기능, 정의, 조작, 제어 기능.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자,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구조예요. 전반적인 기술, 기술이라는 게이 테크니컬이 아니라 표현을 이야기해요. 기술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자료의 객체, 이들의 성질, 이들 간의 관계, 자료의 조작 및 이들 자료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 이런 것을 정리해서 스키마라고 해요. 구조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키마의 3단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그래서 어 이게 사무 자동화에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서 넣은 거고요. 어 정보 처리에는 거의 뭐 매회 출제되는 셈입니다.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키마의 3단계는 내외계예요. 그래서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설계 과정에서 내부 설계가 있었죠? 외부 설계가 있었고 그래서 내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장 장치에 어떤 식으로 물리적으로 저장할 것인지를 하는 게 내부 스키마고요 외부 스키마는요 사용자 입장에서 외부 설계 바깥쪽에 어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하고 개념 스키마가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기술합니다 그래서 어 넓은 의미에서 <laughs> 스키마는 개념 스키마와 같아요. 뭐,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도 있지만,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아 외부는 사용자 측, 내부는 저장 측, 개념은 구조 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에는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가 있어요. 얘는 바로 DBMS가 제공을 하게 되고요. 전에는 얘네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냥 단순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SQL까지 문제에 막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걔네를 다 봐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를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구성이 필드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조작어는 구성된 거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넣고 검색하고 수정할지, 제어어는 얘네를 어떻게 보호할지, 어떻게 병행 제어를 할지, 어떻게 무결성을 제공할지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제어가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이런 역할을 모두 다 해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요. DBMS를 관리하고요. 사용자 요구 결정 및 효율적인 관리하고요. 백업 회복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여기에는 지금 단순하게 dbl만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일반 사용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일반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응용 프로그래머 프로 아 이게 지워져 버려 그지 프로그래머 아이고 스펠링 한번 중간에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가 아닌 것은 해서 정보 처리는 간혹 뭐한 4, 5년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DBA, 일반 사용자, 프로그래머, 이렇게 됩니다. 하나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점차 발전해서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걸 쓰고 있다는 거고. 계층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얘는 트리 구조예요. 계층형. 아빠가 있고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또 자식을 낳죠. 이런 형태, 트리 형태. 자, 망형은 얘네를 다 연결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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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여기도 또 있으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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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가 망형이에요. 그래서 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망형이 나왔는데, 어, 완전히 얽혀 있어요. 이렇게. 어, 이런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얘가 가끔 출제됩니다. 망형 데이터베이스는요, 특징적인 게, 바로 오너, 멤버 표현을 하고요 얘는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되고요 얘는 2차원 조직, 바로 표로 구성이 돼요 표, 테이블, 봤잖아요 1차원, 2차원 그래서 얘는 요거 특징적인 것만 기억하세요 계층형은 트리, 망형은 오너, 멤버십 주인과 멤버, 그 다음에 관계형은 표 객체제항형은요 얘는 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단순 문자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점점 사회가 발달하고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진도 넣어야 되고 영상도 넣어야 되고 음성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객체 단위로 객체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객체장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근데 얘는 또 단점이 좀 있어요. 얘가 나온 지가 20년 됐거든요. 그런데 얘를 쓰지 않는 이유는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좋아서야.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쓰느냐 면 여기에 나오는 ORD b 라고 했었습니다 즉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객체지향형 이론을 추가시켜서 오리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쓰고 있어요 o r d b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같이 기억하세요 객체지향형을 안 쓰는 건 아니고 객체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이론이 흡수가 됐어요 음. 자 기본 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제 키에 대한 걸 설명하다 보면 얘도 굉장히 깁니다만 얘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키라고 하는 거는 키가 뭐예요? 열쇠죠, 열쇠. 어떤 데이터베이스 표가 있을 경우에 얘를 결정하는 애를 우리가 키라고 해요. 이 레코드를 결정하는 애를 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학번이 있고요. 이름이 있고요. 주소가 있고 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를, 이중에서 우리가 키를 고른다고 하면 어떤 애가 얘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1, 2, 3, 4. 뭐, 이렇게 쭉 있다고 쳤을 때, 이 레코드들을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애를 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이건 DBMS가 고릅니다. 뭘 골라야 돼요? 학번이죠? 왜? 중복돼 있는 애를 고르면 안 되니까. 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가 없어. 즉, 예를 들어서, 이런 표가 있을 때 내가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야, 학번 해가지고 1번 딱 치면, 1번인 얘가 쭉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름을 딱 치게 되면 여기다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뭐 김개똥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반에 김개똥이가 다섯 명이야. 그럼 다섯 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중복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만 딱 나오고 걔를 대변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에서 이야기하는 키는 학번이 되는 거고 얘를 기본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 키를 또 우리가 고르려면 고를라면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얘는 따로 좀 적어주세요. 이게 뒤에 나올려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 책을 쓴 지가 오래돼서.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슈퍼키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슈퍼키. 그 다음에 이 슈퍼키에서 후보키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후보 중에서 기본키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선 슈퍼키는 얘네를 식별해낼수 있는 애를 모두 골라요. 우선 번호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호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신면철 충분히 얘네를 단독으로 검색해낼 수 있어요. 유일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번호의 신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도 구성할 수가 있고 번호의 주소 이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후보키를 쭉 만들어요. 그래서 슈퍼키들은 이러한 식별해낼 수 있는 모든 애들을 우리가 슈퍼키라 고 그래요. 슈퍼키 그 중에 얘네들은 지금 보면 이 번호 같은 경우는 여기다 주문 주민번호도 하나 넣자 설명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자 주민번호도 하나 있다 음, 이렇게 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애들 중에 자 얘네 중에 이 후보키라고 하는 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슈퍼키는 얘는 유일성은 보장해요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최소성은 보장하지 못해요 이 최소성이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 필드가 이렇게 하나씩 쓰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개로 혼합해서 쓰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후보키에서는 야 필드 하나로 속성 하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굳이 얘네 쓸 필요 없지 않니? 예? 해서 제거하고 사용하는 후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슈퍼키에서는 최소성을 보장하지 않지만 뭐 후보키에서는 최소성을 보장을 해요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번호와 번호 두 개가 후보키로 올라왔어요 그럼 이 중에서 주민번호를 쓰면 돼요 개인 정보잖아 쓰면 안 되겠죠 야 번호가 제일 좋겠어 라고 해서 번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주민번호는 뭐가 되냐면 만약에 이 기본키가 망가졌을 때 대체로 쓸수 있는 대체 키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네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릴게요. 얘네는 뒤에 있으면 설명을 안 하면 되니까. <laughs>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뭐가 있다? 야, 슈퍼키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한 애를 우리가 후보키로 만들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애를 기본키로 선택을 하고, 그 중에 후보키에서 기본키가 아닌 애를 우리가 대체 키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여기에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기본 키는요, 널 값, 비어 있는 값이에요. 공백이나 제로와는 다른 거예요. 아예 비어 있는 값이에요.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아예 없는 값.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또, 중복 값을 가져도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끝났는데, 사실은 지면이 더 있어야 돼요. 어? 지면 이 있어야 되는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써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보면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쭉 풀면서 이제 또 마무리를 해보죠.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어,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 관, 어,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구예요? 어,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 도메인. 아,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가장 밀접한 항목은 중복성, 일관성, 모순성, 종속성 그랬는데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일관성이죠 일관성 그치? 중복성 있으면 안 돼요 모순되면 안 되고 종속되면 안 돼요 자, 데이터의 생성량, 주기, 형식 등의 기존 데이터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자료 관계를 설정한다. 자료의 보안을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 <laughs> 보안을 담당하도 하면 안 돼요? 해줘야지. 틀렸네요. 자 다음 번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정의와 이해에 대한 제약 조건 등을 기술한 것을 우리 스키마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관계 DB를 분석하고 능률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정교화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구성하는 자료 객체 이들의 성질, 이들, 이들 간의 관계, 자료의 조작 및 이들 자료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칭해서 스키마라고 한다. 3단계 스키마 아닌 것. 내외계 아닌 것. 관계 스키마. 2번이 답이 되겠죠.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옳른 것은 얘는 트리 형태라고 그랬죠? 레코드가 트리 구조로 갖는다. 끝. 자, 그러면 보자. 서로 관계 있는 레코드들이 그물처럼 엮여 있다. 망형이 되겠네요. 수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테이블 형태로 표현됐다.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되겠네요. 행열 얘도 마찬가지로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네요.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기본키가 가져야 할 성질은 뭐예요? 식별성이에요. 식별성, 중복성 안 됩니다. 유일성과 식별성이에요. 유일성과 식별성.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SQL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처음 들어간 내용이고 최근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좀 양이 많고 암기할 게 많더라도 어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얘네는 강의가 하나로 묶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